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업체 모인이 신청한 규제안 해제에 대해 정부가 또다시 심의를 미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인이 신청한 암호화폐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 허가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인의 신청이 벌써 7개월째나 미뤄지고 있는 셈인데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 설립 취지를 반영해 시민은 무조건 두 달을 넘지 않겠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정부 입맛에 맞는 규제만 두 달을 넘지 않겠다는 공언이었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상위기관의 눈치를 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이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 기조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판단입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자체 결정할 힘이 전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업계에선 모인의 심의가 이번에도 미뤄진 것은 상위 기관들이 여전히 부정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판단입니다. 모인은 해외 송금에 특화된 스텔라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시중은행보다 수수료를 크게 낮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는 물론 스위프트망보다 훨씬 빠른 처리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자금 세탁 등 범죄 악용 소비에 대해선 방지책 마련 등 최근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권고안에 맞는 투명한 운영을 약속했습니다.